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1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민족 최대 명절입니다. 4.1관 연휴죠. 저도 마음을 담아서 조금 전에 아까 그 시작하는 화면에 추수 명절 잘 세시라는 화면을 보내드렸는데요. 방금 사진에서처럼 따뜻한 행복이 머무는 함께하는 그런 한과의 명절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한두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톱뉴스는 제2금장교, 이 금장 지역, 뭐 형곡 이쪽에 뭐 최근에 프로듀오 아파트 들어오고 해서 건 뭐 인구가 10,000명 이상 증가를 할 것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금장다리, 금장교의 교통체증이, 금장교 일대를 중심으로 교통체증이 매우 극심한 상황인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뭐, 형곡 주민들의 오랜 요구였기도 하고 해서 지금 제2금장교 건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경주시가 어제 시의회 경기도시위원회 간담회 때 제2금장교 위치, 건설 위치를 어제 최종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경주 포커스에 있는 뭐그 조국임 그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어제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인 시위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주 포커스의 논평에 따라서 그두 가지로 오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톱뉴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톱뉴스는 경주시가 제2금장교 건설 위치를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시의회 경기도시위원회 간담회 때 경주시가 보고를 했는데요. 제2금장교 건설 위치, 현재 금장교에서 포항 방면 하류 쪽으로 2.1km 지점, 그러니까 나원역에서 건너편에 현재 내부빌 아파트 그 사이에 건설하기로 했다고 경주시가 잠정 확정을 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그 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때만 해도 경주시에서는 현재 금장교보다 한 900m 하류 지점, 지금 형산강 철교 철교가 지나는 바로 그 밑에 건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3개월 만에, 불과 석달 만에, 6월 달에 밝혔던 것보다도 1.2km 더 하류 지점, 현재 금장교에서 2.1km 하류 지점에 제2금장교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석달 만에, 그때도 여러 검토를 해서, 형산강 철교 부근에 건설한다 그랬었는데, 아니, 또석달 만에 이렇게 또 훨씬 더, 거기서 또 1.2km나 더 내려갔던 곳에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그럼 경주시 그전에는 무슨 결과라고 지난 6월달은 그렇게 보고했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왜 이렇게 바뀌었냐, 여기에 대해 이런 경주시 결정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좀 의문이 가는 것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가 당초 계획했던 제2금장교 위치는 한세 군데 정도 됩니다.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현재 금장교에서 아까 제1안으로 이야기 드렸던 하류 900m 지점, 유림로 건너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 금장교에서 밑으로 1.4km 지점, 공단에서 쭉 올라오는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지점,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 안이 금장교에서 2.1km 하류, 나원역하고 현재 내부빌 그 사이에 짓는 이세 가지 방안이었는데요. 그 제1 교량 길이가 285m, 교량 건설비가 한 236억, 합쳐서 다 합쳐서 한 438억 정도 돼요. 제2안은 다리 길이가 한 335m로 훨씬 더 길어지죠. 그래서 총 예산이 한 621억 정도, 이건 아예 좀 빼져야 된것 같고. 그래서 제3안은 교량 길이는 한 367m인데, 교량 건설비만은 300억 정도, 그리고 접속도로까지 합치면 한 395억에서 41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1안이나 뭐 2안은 1안보다도 한 20억 정도 더 적게 든다는 게그 경시 설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간담회 때만 해도, 이게 지금 지난번 6월달에 경주시의회 간담회 때 경주시가 보고한 자료인데, 그때는 현재 금장교에서 한 900m 하류 지점에 제1안으로 짓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2금장교 노선은 총사업비 대비 현금면 금장리 지역의 교통량 분산 효과, 철도시설, 철새 도래지, 또 주변 간선도로의 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서 금장리 교통정책 개선, 또 내부 간선도로 기능에 가장 효과적인 위치로 선정했다라면서 410억 정도, 그리고 제1안을 이렇게 6월달 경주시 의회에 보고할 때만 해도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요. 석 달이 지나서 이번에는 또 그때 당시에 간담회 때 그보다 훨씬 더 하루에 또 일부 시의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건 또 거리도 너무 길고 교통량 분산 효과가 적다. 이렇게 배제를 하면서 기존에 검토했던 이세 가지 중에 1안, 6월 달에는 1안을 선택했다가 이번에는 석 달이 지나서 어제 시의회 미도시 간담회 때는 제3안을 보고를 했는데요. 이 지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게 아무래도 독자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그 비교 노선 위치도가 이렇게 된 것이 프린트물로 있는데요. 이걸 좀 보시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위치를 지금 그 금장교에서부터 제1안, 제2안, 제3안까지 경시가 건설하기로 한 3안까지 그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VCR로 한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VCR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김주씨가 만든 이 지도를 보고 제2금장교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에서 보면 이 자리가 지금 제2금장교 건설 위치입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현재 금장교입니다. 현재 금장다리. 여기에서 지난 6월 달에 검토했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제1안. 여기 바로 옆에 형산출교 있고, 여기 서해안아파트에서 조금 더 지나서 오른쪽으로 형산출교 바로 밑에 여기에서 지난 6월 달에 짓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이하는 이게 공단에서 쭉 올라오는 이도로, 여기는 뭐 워낙 그 비용도 비싸게 지고 해서 처음부터 좀 검토가 안 됐던 곳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이번에 경시가 제2금장교를 짓겠다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까 여기서 금장교에서 첫 번째 검토했던 자리는 금장교에서 하류 900m 지점, 여기서 다시 1.2km 더 내려가면, 그러니까 금장교에서 2.1km 하류 지점, 여기가 지금 현재 경주시가 제2금장교로 그 짓겠다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위치입니다. 예, 이 자리가 현지 네버빌 현재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4차선 도로가 생겨서 이렇게 건너가고, 여기가 남원역입니다. 여기가 남원역. 그러니까 남원역 좀못 미쳐서 프로지오 바로 밑에 지점에서 그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금장에서 안강 쪽으로 이어지는 자동차 전용도로 있잖아요. 여기 나원IC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예, 어떻게 보고 제가 VCR로 찍은 위치를 보니까 대략 좀 아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에도 가보고 했었는데요. 그 영상은 뭐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도로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VCR로 미리 준비한 VCR로 제가 그 지금 제2금장교 건설 위치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어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다음 보실 영상은 그 전봉석 경시 도시과장이 6월달에는 1안을 선택했지만 이번에 3안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영상을 찍은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혹시 지겨울까 봐 말씀을 좀 빨리 하는 영상, 조금 빨리 하시도록 이렇게 제가 편집을 했거든요. 그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2금장교 건설 추진 상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면 시공사와 교통처리청장, 지역발전과 환경, 민원사항 등 5개 부분에 대하여 시행청장으로 비교 분류가 있으며, 시공청장은 교량 길이는 4만이 다소 깁니다. 약 82m 정도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속도로 연결청장선은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통처리청장입니다. 금장지구에서 나오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1안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금장으로 지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우려에 따라 가지고 안전도 교통 시점은 교통 수행사 수준이 가장 낮은 F 수준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4만 간선도로 연결성 정비에서도 안강이나 강동 또는 용광지구, 영천 대구 도로는 외부적으로 이동성 및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4만 같은 경우는 기존 철도가 2021년 말에 폐쇄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동성과 접근성이 향상되는 금장이나 남원 오른쪽에 개발 유도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했고요. 환경적 측면에서는 1에서 4 모두가 노산 입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부 협의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예, 뭐 중원 그 영상을 보셨습니다. 중원 부원이지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금장교
금정교에서 900m 보다가 90m 밑으로 내려간 2.1km 지점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 제1항, 그러니까 900m, 금정교에서 900m 바로 밑에 지점은 그 용담로, 그러니까 지금 교통정체, 금정 쪽으로 교통정체 해소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교통분산 효과나 사업 효과가 금정 형목이 쪽에만 집중되는, 편중되는 반면에 경시가 이번에 채택한 하루 2.1km 지점은 이 용담로, 당장 금정 쪽의 교통 개선 효과는 보통이지만 간선도로, 그러니까 그 위에 금정에서 형곡에서 안강강 안현로와 이렇게 도로 연결이 하기가 쉽고 또 앞으로 충북이나 용암 쪽 이쪽으로 나가서는 그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도시 확장, 지역 균형 개발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이런 설명이고요. 특히 금정에서는 나가는 것은 기존 금정교에서 하루 900m 지금 제1안이 금정교에서 나오는 그 금정 쪽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데 들어가는 것은 외부에서 금정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재 그 삼성아파트, 세안아파트, 남원초등학교 이 일대가 더 이상 도로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 앞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2.1km 지점이 훨씬 더 유리하다. 또 충북이나 용암까지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특히 또 러시아워 때 안방 쪽에서 오는 차들은 금정을 거치지 않고 남원역 쪽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부산 효과가 크다. 이런 게 경유시 설명인데, 그러나 석 달 만에, 당시에는 어떻게 이란으로, 이런 것들은 조건들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란을 했다가 이번에는 그 제3원을 선택했냐, 이런 오늘 아침에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뚜렷한 설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금장리 쪽에는 현재 그, 금장 쪽에서 동국대학교 가는 방향으로 지금 도로 확장 공사도 현재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보니까. 또 그쪽으로 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 대책을 현재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금정 쪽에 어떤 분산 대책은 차차 시간이 흐를수록 해소가 될 거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형국민들의 반발은 좀 예상이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정교를 중심으로 워낙에 교통 체증이, 특히 뭐 교통 체증이라 그래봐도 출퇴근 시간대인데, 주로 이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제2금장교 건설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여기에서 2.1km 밑으로 내려버렸을 때 푸르지오 사람들이 누가 그 시내 가려고 그쪽 남원역까지 안현로를 타고 와서 남원역까지 해서 빠져나가겠느냐, 또 시내에 있던 사람들이 특히 뭐 푸르지오 아파트나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그 푸르지오 그 아니 뭐야 그 뭡니까 현재 내부비리 그 근처까지 그 용광 복잡원들 뚫고 가서 거기에서 건너서 남원역 쪽에서 부르지오 쪽으로 가겠느냐. 부산역, 물론 안강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쭉 빠지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통부산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 그러면 뭐라고 제2금장교라고 이름 짓냐, 무리만 제2금장교 아니냐. 이렇게 그 비판도 있고요. 또 그런 또 반응도 적지가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 남원역이나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고, 이 그 도로와 연계해서, 이 제2금장교, 그렇게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충북 용암 쪽하고도 또 남원 쪽과 연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경주 도시 발전에도 훨씬 더 잘 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금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 집이 금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금장 철교 쪽에 그 제2금장교가 건설이 되면 들어갈 때야 몰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나올 때는 특히 이쪽에 막히면 바로 이렇게 돌아 나오기 때문에 내심은 좀 좋긴 하겠다. 그런데 또 그 앞에 교통량이 많으면 아이들이 위험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철교 쪽에 뭐 특정한 위치에 찬성 호불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금장 전체의 어떤 교통부산 효과가 과연 2.1km로 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이 4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무리만 제2금장교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에는 저도 한표를 보탭니다. 어쨌든 뭐 경주시가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경주시에서는 원래 안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도 경관심의 설계 이렇게 해서 적어도 내년 6월달 정도에는 총괄 발주를 해서 뭐 연결도로 하고 2022년 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김씨 계획입니다. 어제 김석기 의원은 그 제2금장교 건설에 필요한 10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했다. 그래서 원래 안으로 뭐 착공할 수 있게 돼서 착공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계획적인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를 주는 또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2022년 말에 제2금장교가 건설이 될 텐데, 시민 불편해서
또 경주도시발전괘를 같이 하면서 잘, 이거 엄청난 돈이잖아요. 430억, 410억, 뭐, 이 정도 되는 예산이 잘 계획해서 위치 결정에서부터, 정말 미래를 보고 보는 결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가지고 봅니다. 예,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방금 축축축축축 사진들 보셨죠? 어딘가 나딩은 사진. 예. 자유한국당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 어제부터 경주 곳곳에서 1인 시위하는 사진들입니다. 왜 1인 시위하냐고요? 지난 9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하는 1인 시위입니다. 김석규 의원을 비롯해서 시도 의원 한 20명이 어제부터 오늘 뭐 이렇게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철저히 무시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피해자 신분은 법무장관을 임명할 수 있겠느냐? 이건 국민을 장기판에 졸로 보는 독선과 오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무죄 추정 원칙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또 연좌제가 없는 나라인데, 물론 뭐 도덕적인, 가족 전체의 도덕적인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만, 가족들이라고 해봤자, 뚜렷하게 드러난 것도 아직 없잖아요. 동양대학교 그 마지막 날 날리시겠던데, 동양대 총장이 오히려 못 믿겠던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민주당 장기 집권 좌파 독재의 초석을 놓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리는 것은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여서 경찰, 검찰, 선관위 등 모든 사법 행정조직을 장악하고 야당과 보수파 진영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작 검찰을 권력의 신으로 삼고 국정원을 대선에 이용을 하고 특수활동비를 받아가면서 권력기관을 소나기에 넣었던 정권이 어딥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그렇게 했습니까? 좀 부끄러운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가장 후회를 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주면 그들은 그들대로 중립을 지킬 것으로 생각을 했다. 아무리 편향된 정치에 편향된 검찰 조직이라도. 그러면서 검찰 조직을 계획하지 못했던 것을 가장 크게 후회를 했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장 정기적으로 하는 독대도 없앴고 말 그대로 권력을 사유하지 않고 권력을 국민의 편에 돌려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국정원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정권 바뀌고 난 이후에. 말도 안 되는 걸로 노무현 대통령 무슨 국가, 무슨 뭐, 뭡니까? 그 기밀 무슨 정보 기록법입니까? 그 위반이라고 온갖 다치고 능멸을 하고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검찰 안기부 통해서 흘리고 국정원 통해서 그렇게 모욕주게 하고 그랬던 검찰 아닙니까? 이번에 조국 검찰개혁 하겠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 되려고 했을 때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수부 검사 50명이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했다잖아요. 언론사에 알리면서 그렇게 탈탈탈 틀어서 압수수색도 하고 다른 권력기관 수사를 그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박수받죠. 그러면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검찰, 경찰 수사권 그대로 그냥 조정하지 말고 놔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검찰도 계획할 게 없고 경찰도 계획할 거 없고 사법부 계획할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검찰 계획한다잖아요. 계획해서 권력을 국민의 품에 돌려준다잖아요.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칼들 국민들이 통제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검찰끼리도 견제하게 하고 공수처 설치해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 경찰, 무소불위를 해야 되는 검찰의 권력을 경찰과 검찰이 약간씩 나눠받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 하지 말자는 겁니까? 너 눈에 뭐가 보인다고? 뭘 지금 시대에 무슨 좌파, 우리나라 언론 시장의 70%가 조중동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좌파 장기 집권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언론 주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우리나라에 통제를 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누구누구 정권들처럼.
전두환 때처럼, 노태우 때처럼, 이명박 때처럼 권력을 사유화하지도 않고, 박근혜 때처럼, 최순실은 시대의 그 여자에게 무슨 권력을 맡겨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장악을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에서.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꽂힙시다. 그런데 경주 시민들도 그렇게 이렇게 자꾸 하시면 물론 그 정당의 목적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말은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오만과 독선에 찬 문재인 정부의 폭구에 맞서고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뭐가 폭구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정말 지키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무엇이 폭구이고 무엇이 지키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도대체 뭡니까? 내일도 하고 추석 전날 오늘도 하고 또 추석 이후에 14일 날도 한다고 하네요. 이런 시위 뭐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추석 민족 최대 추석이 정말 온갖 거짓 뉴스에 바탕한 저열한 정치 선동과 그런 저열한 정치판으로 물들까 싶어 그게 솔직히 좀 심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시도 의원들 명절 왜 합니까? 추석 날만 세고 앞뒤 날 다 1인 시위 하셔야 되는데 고생 좀 하셔야 됩니다. 시위하는 거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시위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운동권들의 피와 땅으로 만든 국민들의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체계만 있던 권리가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집회 시위 출판 결사의 자유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일에 시위하시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경주포커스의 문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시위하는 거 자유니까 열심히 잘해서 민심 잘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송곳은 아무리 주머니더라도 언젠가는 바깥으로 삐져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빛도 못 이기고요. 예.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이 뭐 따뜻한 행복이 머무는 그런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시 자료를 보니까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산내면 사무소로 익명의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10kg 살 100포대를 이 면사무소에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설 추석 이렇게 명절마다 이 살을 기탁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을의 풍성함을 어려운 이웃관계 나누고 싶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이 양곡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산내면에서는 당연히 저소득층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숨은 미담, 이렇게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세상이 저열한 정치판보다는 그래도 살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때마다 몇 년 동안 뭐 설에는 시장에 불이 나기도 하고 또 뭐 몇 해 전 추석 때는 보가 터지기도 하고 또 호텔에서 무슨 그 가스 점검하던 그 노동자들이 또 가스에 뭐 이렇게 그 가스 사고로 또 질식을 당하기도 하고 이 명절 때마다 경주에 건년새 계속 이렇게 크고 작 좀 큰 사건들이 계속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대형 사고 없이 경주뿐만 아니라 남영국 전체가 좀 평안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편하게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그대로의 모습으로 평온하게 월요일 날 다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